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3장 26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6절부터 35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가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아멘. 자, 여러분, 그냥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하나의 삶의 과정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무슨 복음인가 할 만큼 그냥 별로 일상적인 그 상황을 막 전기처럼 전기라고 하는 글처럼 전기 글처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을 지금 호송하고 있는 천부장, 우리가 그동안 천부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앞에 있는 말씀은 로마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루시오라고 하는 것은 헬라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서 글라우디오의 이름을 붙여 로마시 이름 붙이면서 아마 이 당시에 이 로마 이름을 붙이면서 천부장의 지위를 돈 주고 산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죠. 왜 우리 여러분, 우리도 시민권 받으려면 이름을 개명하잖아요. 너 이름 계속 우정현으로 쓸래? 아니면 뭐 다른 영어 이름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 이름을 쓰고 뒤에다가 자기 한글 이름을 집어넣고, 저는 그냥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 식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식 앞에 문자를 쓰고 뒤에 헬라식 이름을 쓴.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사람은 바울을 벨렉스, 총독 벨렉스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지금 편지 글로 써서 지금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그냥 일상적인 인사고 일상적인 어떤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과정 하나를 잘 설명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 가이샤라라고 하는 헤로콘 근처에 가면, 이거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여러분, 가이샤라는 집에 동네 가면 거기는 이 아주 좋은 그 시설인데, 그게 여러분 그 영화에도 나왔던 그죠? 그 배너 영화에도 등장했던 그런 지대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배너, 그 로마
마차를 막 끌고 가면서 싸움을 벌리던 그 현장이 굉장히 여러분 여기 잘 졌어요. 그리고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이걸 만든 가이샤라가. 근데 그 가기 전에 해륙 공연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그친 중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륙궁에 사실은 지하실이 이제 감옥이 있는 건데 아마 여기서는 좀 자유롭게 그가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만나고 해서 지냈던 것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2014년대.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인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리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힘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그런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을 구석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문제가 많이 있겠죠. 이런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과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저 전통 유대인과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 소위 시스템, 그 당시에 제도가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로마까지 아주 편하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신적 자유는 그렇게 막 자유롭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다삶 속에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반대로 아시아톤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논쟁과 핍박과 어떤 죽음의 위협을 또 막을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조금의 부자연스러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감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조금 즐거움은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저녁에 오는데 그 사람은 조금 일찍 떠나서 미리 교회에 와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불편함이죠. 이런 불편함. 어떤 사람은 그몇 시간 더 있는 거 하고 덜 있는 거 하고 몇 시간 조금 일찍 출발하는 거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 몇 시간 일찍 출발하는 거 하고 늦게 출발하는 거 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 즐거움을 조금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또 그렇게 수고한 만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구나. 내가 조금 몇 시간 조금 내가 일찍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복된 것이구나. 이런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새벽 예배 조금씩 우리가 동이 튑니다. 6시 20분이면 이제 지금 동 트는데 좀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1시간 정도 좀덜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교제를 갖고 영적인 교제를 갖고 또 내가 간구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그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알았기에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을 내가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 이 글라디오 루시안 사람이 자기 자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가 데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과 계명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중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루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재인이라고 조금이라도 해서 이 사람이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뭐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지고 거기다가 만약에 잘못 기록해 놓으면은 중재인들은 예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도 제약이 되고 또 사람들 그 제도적인 상황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고 막 어렵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루시오라는 사람이 그런 말안 하고 이 사람의 죄는 지금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와 법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치를 다스리고 어떤 정치적인 역량 안에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과정도 지켜주시고 또 그런 과정 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유롭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힘들지 않도록 비껴가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걸려 넘어질 것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마음의 불편한 것, 힘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치워주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제가 꿈을 꾼게 하나예요. 꿈을 꾸면서 내 스스로가 좀 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런 표현 좀 쓰기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나 가만히 이렇게 보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지? 혹시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지는 않았나? 아,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아, 지금 급한데 좀 예수님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 빨리 일 해결해 주세요. 아, 그래야 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아, 예수님께 늦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예수님 앞서 가세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적인 마음보다는 내가 막 앞서가지고 설치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혹시 이러지는 않았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꿈을 꿨어요. 신발을 거꾸로 신고 막 달려가면서 아 빨리 오세요. 아,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내가 지나갈 길에 모든 나쁜 가지들은 다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히 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앞서가 예수님 내가 치울게 예수님 편안히 오세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치 내가 예수님 편하게 모셔야 된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요. 아니요. 내가 예수를 모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업고 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맡겨야 돼요. 내가 가지를 쳐서 예수님 편하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모든 가지를 다 쳐서 내가 편하게 가는 거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일은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3절.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천부장이 굉장히 로마 시민을 내가 잘 보호하고 잘 인도하고 있다는 자기 자랑을 하면서 동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 앞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선한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권에서 한마디 편지 써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치를 알지만 저 사람 아주 못 쓸 사람이라고 하고 아주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저 위에 있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사회 법대로 막. 그런데 지금 이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그렇게 잘 쓰는 그리고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 바드리 이곳은 이 소위 말해서 헤롯 그 대왕이 재건하여 자기 아버지 이름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든 그 성입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영내를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이제 거기라 그래서 진짜 한 차이지 모르지 아무튼 가봤더니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이라 역사로 보면 바울이 여기에 머물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또 저녁에는 들어가지만 낮에는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막 창살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얼마든지 조금은 자유를 가진 그런 모습에서 바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들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으니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했더니 총독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가장 발걸음 하나하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려운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들 그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진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도하심 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지금이 가장 좋은 상황 하나님이 가장 지금 나를 축복하시는 손길의 모습 또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 내일이 무슨 말이 들려오고 어떤 일이 벌릴지 그렇지만 내일은 또 내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주위에 울려 퍼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인생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일을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또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 한날 한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이렇게 붙들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임마누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